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나이트워크 200부터 250까지 제가 사장했던 곳이고요.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우리의 이제 전투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셔서 측정하시는 것을 제일 추천드리며 데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측정하는데 어떻게 하냐, 메인 스킬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이스 에이지의 쿨이 돌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겠지. 그런 식으로 추천을 측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추천 사냥터는 호숫가 아니면은 레벨업 위주입니다. 호숫가 아니면은 어딥니까, 숨겨진 동굴 이제 아르마의 부하가 있는 곳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쪽을 추천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두 개 다 측정을 해봤는데요, 경험치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요. 근데 왜 여기서 하냐, 매소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사냥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는 식으로 하거나 설치기를 이용해서, 근데 해본 결과 한 바퀴 도는 게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냥 방법은 대강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아, 이 설치는 굳이 이런 식의 사냥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210까지 찍었죠. 그럼 다 210까지 찍고 나서 220이 되고 추추 아일랜드를 갑니다. 아, 나이트코의 사냥도 고래산이 어떠냐 하는데요, 고래산의 버닝은 10이었고 격려에서 측정했을 때는 버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했냐, 제가 전투 분석을 했다고 했지요. 전투 분석을 통하여 해봤는데 격려 3이 매소면 매소, 경험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또 여기서 사냥을 했었는데요, 격류의 팁은 이렇게 맵을 펼치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 왜 이렇게 잡는 게 느립니까? 아니 에스페라랑 비슷한 것 같다, 느낌이. 요렇게 맵을 펼치면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답니다. 사람이 있는 것이지. 잠깐 측정할 건데 렉이 너무 심하다 근데. 그렇죠. 요렇게 맵이 없지요. 그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의 사냥 방법은 간단합니다. 몬스터가 안 죽는데 여기 가운데 설치를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럼 분신을 어디다 쓰냐, 분신은 여기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때리질 못하기 때문이지요. 대강 이해하셨지요. 가운데 설치를 하면서 넘어갑니다. 대강 잡고 넘어가면 어차피 이제 배스가 딜이 되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225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냐, 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었죠. 경험치 차이도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고 매소랑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는 레일런에서는 사냥을 잘 안 했습니다. 닭딜을 가는 사람도 많고 막 그랬는데, 하지만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은, 예시를 들자면은 요런 식의 버닝이 높다든지, 아니면은 매소가 아닌 경험치 위주로 플레이를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레일런에서 이제 전투 분석을 이용해서 찾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레일런 들어왔을 때 좀 생각했던 구상은 요렇게 지나가면 몬스터가 다 죽지 않을까 했는데 몬스터가 잘 안 죽더라고. 요런 사냥 기대했었는데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배트가 잘 안 날라가더라고.
요런 선형을 좀 기대했었는데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나는 배트가 중간에서 날아가면 오른쪽까지 다 퍼져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요런 시나리오를 그렸었는데 배트가 잘 안 날아가더라고. 아, 그 다음에 6위는 여기까지. 레일러는 안 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경유에서 했고요.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경유가 이제 매소면 매소, 경험치면 경험치가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서 레일런에서 사냥을 안 했고요. 이제 다음 맵으로는 아르카나가 있겠는데 아르카나는 이제 맵이 아르카나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모라스에서 제가 사냥했던 곳은 마을 기원소 좋나요? 아, 이거구나. 제가 사냥했던 곳은 동굴 위길인데요. 위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동굴 위길에서 사냥하는 이유. 전체 맵에서 몬스터가 제일 많습니다. 아마 여기가 31인가 30인가 그렇고 6위랑 아마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요. 저는 여기서 사냥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 원젠컷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위에 깝니다. 분신을 깔아두면 분신이 잡거든요. 그럼 요렇게 잡는 것이지. 아, 매수 안 나옵니까 여기? 아, 그러네. 아, 나오는구나. 이렇게 잡으면 이 위쪽에 점프를 하면서 아! 이렇게 깔아주면 원제컷의 느낌이 나지요. 아, 그렇지요. 요런 식의 사냥입니다. 몬스터가 제일 많은 곳에서 원제컷을 하게 되면 난리 나는 것이지요. 아, 그죠. 몬스터가 젠되기 전에 스킬이 나가지요. 위에는 분신으로 잡히고. 아, 요 정도면 되겠지요. 요 사냥. 원젠컷 사냥 만족하십니까? 아이, 그럼요 그럼요. 어, 요런 식의 사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맵이 이제 모라스가 되겠지요. 먼치는 모라스에서 사냥을 안했습니다. 하지만 먼치가 모라스를 간다면은 추천할 수 있는 사냥터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근데 조건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이 버닝이 중요하거든요. 버닝이 되고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좀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르카나에서 모라스에서 여기서 사냥했었었는데 여기서 사냥한 이유는 버닝이 높다 보니까는 경험치가 많더라고. 근데 대신에 매소가 좀 생각보다 좀 적어가지고 제가 은월은 여기서 말렙을 찍었었지요. 은월은 여기서 말렙을 찍었었고 이런 식의 사냥이거든요. 아, 대강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파이. 이런 식의 사냥이 되겠습니다. 아, 됐나요? 이제 다음으로 에스페라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페라 사냥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 많은데 여기서 마을기연설을 쓰면은 2로 넘어가거든요. 아, 에스페라 여기서 사냥하는 곳인데 여기 사냥 방법은 자 기본적인 사냥 방법은 왔다갔다 합니다. 아, 위에 깔아야 되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요 위에다가 5차 스킬을 써줍니다. 그럼 5차 스킬이 양이 엎치겠지요. 아, 그렇지요. 아, 이런 식의 사냥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왔다갔다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젠컷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젠이 되기 전에 가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데 또 나왔고 이런 식의 사냥. 그렇죠. 젠이 되기 전에 도착을 하지. 그래서 이거를 좀 늦게 써야 돼요. 그래야지 몬스터가 나오기 전에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버닝 10단계였는데 버닝이 다 깨져가지고
여기 요 라인의 사냥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이런 식의 사냥 방법이고 개인적으로 많이 갔던 데가 여기 2하고요 여기 6하고를 좀 많이 갔었는데 경험치 라인은 좀 비슷해요. 생각보다 차이 안 나고 근데 희한하게 차이 나는 곳이 2가 매소를 많이 먹더라고. 여기가 분당 한 110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사냥하다가 율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랩차가 이제 5랩차가 넘어가면 보너스 경험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 240에서 만약에 사냥을 했다 그럼 5랩차가 나면 245가 되는 거죠. 그럼 아마 246부터 페널티 먹으면서 보너스 경험치가 사라질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넘어가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하게 되면 한 248까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할 만한 사냥터는 이제 마지막 신전 맵이 되겠지요. 신전 추천 사냥터는 개인적으로는 4를 많이 갔었는데 4를 간 이유가 4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4의 사냥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간단함, 여기도 똑같아요. 원리는 비슷해요. 원리는 뭐냐, 여기 위쪽에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위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기서 좌측까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위에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250 사냥터가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가운데 유골 쓰는 게 어떠냐 얘기가 많았었는데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쓰냐, 배트가 위로 치고 올라가면 여기 라인이 죽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배트는 비교적 잘 안 쓰는 편이긴 합니다. 뭐라는 거야, 어쨌든 잘 안 쓰는 편이긴 합니다. 뭐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이거는 써도 되고 뭐 안 써도 되고 이런 사냥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250 사냥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마지막까지의 수공은 1000만 정도 됐습니다. 요런 스펙입니다. 이것으로 200부터 250 사냥터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